고마워요. 자,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예쁜 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, 요 꽃은 튤립. 튤립 꽃이에요. 이거는 아주 예쁜 꽃이에요. 자,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먼저 예, 원래는 이걸 초록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, 예, 제가 이제 이 크로마키 때문에 예, 하늘색을 씁니다. 원래는 이제 초록색으로 하는 게 이쁘죠. 자, 이 뒤에서 한 6cm 정도만 남겨요. 그 다음에 묶은 다음에, 아이 시끄럽다. 백미지. 요거 백미지. 이렇게 이 방울 하나, 이 파랑이를 몇 개 만들어 주느냐. 하나. 이 꼭 꼭지를 꼭 잡고 있어야 돼요. 넷. 넷. 한 다섯 개 정도를 만들고 이렇게 손잡이가 남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자, 아유 이쁘네. 아, 이번에는, 아, 요거 보세요. 예, 요렇게. 한 12cm 정도. 너무 짧아. 아, 요거를 만들어서, 네, 요렇게 해줘요. 그 다음에, 네, 요렇게 해가지고, 자, 여길 꼭 중간을 막은 다음에 밑에 걸 내리셔야 돼요. 중간을 예, 열어버리면은 이게 합쳐집니다. 아이, 하은아, 이제 그만해. 이따가 해. 지금 이제 촬영 중이니까, 지금은 하지 마. 자, 아, 그 다음에, 자, 이제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만들었죠? 자, 이거 봐. 나 갈 거야. 아유, 그러니까 소리만 안 내면 돼. 이거 소리만 내지 마. 자, 이거 봐.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꽃이 되는가 잘 봐. 이거 봐. 하은아, 이거 꽃이 되는 거 봐. 이걸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. 잡아요. 손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. 바람이, 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. 그 다음에 요 속을 손가락으로 쑥 집어넣어요. 와, 손가락이 보이죠?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잡아요. 어? 잡았다. 꼭 빼요. 그 다음에 요거를 돌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이걸 놓지 말고 요거를 쑥 집어넣으면은, 우와, 예쁜 튤립이 됐어요. 우와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꽃을 이만큼을 뺀 다음에 이걸 돌려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요.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은, 우와.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을 여기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와, 그럼 노란색도 한번 해보겠어요. 네, 이제 주황색을 했으니까 한번 노란색도. 자, 12cm 정도 이렇게 만들어. 이거 봐,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우와. 이제 노란 꽃도 피었네. 이야, 이왕 하는 거 빨간 꽃도 한번 피게 해보자. 우리. 야, 빨간 꽃도. 그럼 나는 이제 예쁜 튤립이 돼. 어, 예쁜 튤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생일날 이런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애들이? 좋아해요. 그래, 우리 하은이 생일날에도 할아버지가 이거 만들어줄게요. 네. 이거는 우와, 빨간 거, 노란 거, 주황색 세 개가 들어가니까 여섯 개가 됐네. 우와. 자, 오늘은 하은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는 촬영하다가 하은이가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. 그래서 하은이가 중간에 몰래 일어나서 나갔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왔죠.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은이 힘들지 않게끔 세 개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아, 기타 또 칼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꽃. 네,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안녕. 안녕.
고마워요.